드디어 시작할 차례네요. 오케이. 역시 윌. 자, 뭐 윌하고 캔하고 뭐 다른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뭐 같은 점은 둘다 양념치라는 거 됐습니까? 뜻이 다르죠, 다른 건. 오케이. 자, 그래서 넌 무엇을 살 거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난 무엇을 살 것이다. 난살 것이다. 그렇죠. 누가다라고 귀에 못안 박혔어요? 누가다? 안 박혔어요. 아직 더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그렇죠. 딱 누가, 너, 이게 누가 다살 것이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넌살 것이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넌살 것이다. 그렇죠. You will buy 하면 되겠죠. You will buy. 그래서 언제 할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양념 뭘 뿌렸고 위를 뿌렸고 양념시 뒤에는 뭐뭐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다시거나 하다시가 아니라면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by의 뜻이 뭐니까 사다라는 뭐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념 뒤에 be 없이 비동사 쓰지 않고 올 자격을 얻었네요. You will buy 넌살 거다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넌살 거니? When you buy, Will you buy?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무엇을 살 것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인 육형제 중에 하나인 what이 제일 앞에 있고요. You will buy를 묻는 말로 바꾼 you will buy 하나도 안 묻는 느낌 드네. Will you buy? 묻는 느낌 드네요. What will you bu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우유를 좀살 거야. I buy. I will buy. I will buy some milk. 나 우유 좀살 거야.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무엇, 약간의 우유는 서로 잘 어울리는 질문과, 그렇죠. 대답이죠. 그래서 썸밀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You will buy가 will you buy? 하고 묻는 말 됐죠. What will you buy? I will buy som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받을 것이다. 네, 누가다부터 만든 거니까 그녀가 받을 것이다부터 만든 거고 말해 보네. 그게 답지 않겠다 그렇죠? 그녀는 그녀가 받을 것이다가 누가 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받을 것이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받을 것이다. She will She will close. close. close 뜻이 뭐예요? close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된다고? 뭐뭐다. 그렇죠. 뭐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올 자격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렇죠. will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자격이 있습니까? 아, 참, be 필요한, 미안합니다. be 필요한가요? be 필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She will close. 그러면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건가요? 그녀가 닫을 건가요? Where she will she buy? 그런데 닫는단데 반 산다. 네, 그녀가 닫는다요. 아니 그녀가 닫을 것인가? 첫 단계 묻는 말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인가요? Will she buy? Will she close? Will she close? 자, 그러면 문장 완성. 그녀가 그 가게 언제 닫을 거예요? Where? 응? Where입니까? 오케이,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네요.